같던데. 역시 피로 무속이나 보다. 그 지저분한 피 고스란히 너한테 유전된 걸 보면. 이것 봐요.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. 지저분한 피라니. 애 앞에 살 말이 다르지.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. 나가요. 어? 얼른 나가요. 얼른. 얼른 나.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행실을 똑바로 했었어야죠. 아줌마. 얘가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모르죠. 애인 있는 부잣집 남자 꼬셔서 어떻게든 신분 상승해보겠다고 거머리같이 달라붙은 게 엊그제 일이에요. 그러니까 모전 여전 더러운 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이 진짜. 내버려 둬 엄마. 오늘 할 말 다 하게. 최혜진 원장님, 당신들 눈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죠? 그래서 뭐든지 멋대로 해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키만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막말하고 모욕주고 이따위 것 들이대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? 그런 취급받기 싫으면 여기 사인하면 될 거 아니야. 너랑 네 엄마랑 여태 보여준 게 돈 밝히는 모습밖에 없는데 내가 뭘 보고 널 대우해?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사인하고 여기 적힌 대로 다시는 돈 요구하지 마. 내가 할게요.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. 내가 할게. 못하겠어요. 아니, 안 해요. 당신들이 끝까지 사람 취급 안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.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권리 다 찾고 말 거예요.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돈?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내고 말겠다고요.